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오빈입니다. 김창 리얼에서 김창열로 이름만 바꾸면 뭐하나요? 창렬하다는 말이 싫어서 이름까지 바꾼 사람이 욕먹을 행동만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룹 DJDOC 이하늘의 친동생이자 45IPM의 멤버 이연배의 사망 소식으로 드러난 김창열의 만행이 오늘의 이슈입니다. 4월 17일 이연배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연배의 비보 이후 동료들의 추모글이 올라오던 중 이하늘이 김창열의 추모글에 욕설을 달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김창열은 사진과 함께 친구야 하늘에서 더 행복하길 바래 라며 물결표를 단 글을 올렸는데요. 이하늘은 이 글에 이 사진에서도 지가 중심이네 너가 죽인 거야 악마 야이 라는 욕설을 남겨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김창열이 남긴 추모글로 인해 이하늘이 분노했다고 여겼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김창열이 추모 문구에 물결을 넣은 것도 본인 중심의 사진도 동생을 잃은 형의 입장에선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하늘이 직접 김창열에게 욕을 한 이유를 밝히며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년 전 DJDOC 새 멤버와 이연배는 1억 4천만 원씩 돈을 모아 제주도에 1,000평가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정재용은 돈이 없다고 했고 그 비용은 이하늘이 냈습니다. 이후 대출이자만 나가게 되자 김창열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제안했고 이연배는 서울의 아파트 등을 처분하고 정재용의 지분을 승계받고 리모델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연배는 제주도에 직접 거주하면서 리모델링 시공을 관리, 감독했을 뿐 아니라 돌을 나르며 시공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하늘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김창열이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 자기 몫에 돈을 내는 것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창열이 사업을 제안해놓고 중간에 투자를 빼면서 부도가 나게 된 거죠. 김창열 때문에 발생한 피해 금액은 이연배가 떠안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연배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제주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 400만 원의 대출금과 공사대금, 생활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연배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연세를 살면서 생계를 위해 건설 일용직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고 큰 부상을 입었지만 돈이 없어 MRI 검사도 하지 못했다고요. 이하늘은 모든 사실을 동생의 비보 이후 알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도 충격적인데 동생이 병원도 못 갈 만큼 힘들게 살고 있던 걸 알게 된 이하늘은 분노했습니다. 그 와중에 김창열의 추모 멘트는 이하늘 마음속에 있던 폭탄을 터뜨려버렸죠. 동생의 돌연사엔 김창열의 이기적인 행동이 분명한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하늘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이연배를 잃은 슬픔과 김창열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하늘은 나는 이제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겠나.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잃었는데 뭘 해서 행복하겠냐며 울음을 참았죠. 그는 김창열에게 악마라고 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하늘은 김창열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며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생을 보내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인데요. 이하늘은 이연배가 몇 년을 괴로워했지만 DOC를 지키고 싶어 참았다며 이젠 그러고 싶지 않다 다 까겠다고 말했죠. 이하늘은 돈을 벌기 위해 DJDOC 새 앨범 작업에 박차를 가했지만 김창열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열은 2년 동안 녹음실에 5번도 오지 않았고 마스터 음원까지 넘겼는데 팀을 관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김창열은 배우 소속사인 사이더스 HQ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창열은 오늘 바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DOC와 비즈니스를 한 것도 좋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는 애통한 시기인 만큼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연배와 김창열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유가족의 입에서 나온 오피셜입니다. 억측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입장문은 김창열이 아니라 이하늘이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하늘이 직접 입을 연 이상 김창열의 진심 어린 사과 외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